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경남에서는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사업장 어디였을까요? 부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2년 경남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고성에 본사를 둔 조선수리개조업체 삼강 SNC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3, 4월 사이 삼강 SNC에서 2명의 협력 노동자가 숨졌고 17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과된 과태료만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인 올해 2월에도 선박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숨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아주 기본적인 기초안전시설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상남도도 중대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사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중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산림안전 매뉴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벌목작업 매뉴얼은 산림청 매뉴얼의 문제점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살림사업이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살림사업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도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는 모두 1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 중 8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사업주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